지금 제가 로봇 청소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 로봇 청소기는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이거 물건을 내놨더라고요. 또 제가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.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제가 갖고 와서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수리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로봇 청소기 전원을 켜게 되면은 그냥 바로 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돌려서 이상해서 안을 뜯어보려고 다 분해를 해봤어요. 분해를 하려고 모든 걸 분해했는데 이 로봇 청소기에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내부를 분해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는데 간단한 게 여기에서 원인을 찾았어요. 이게 걸려 있네요. 지금은 제가 씻기 했지만 처음 상태에 걸려 있는 상태는요. 요거하고 머리카락까지 같이 걸려서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처음 분리수거장에 내버릴 때는 이렇게 까맣게 나와 있어서 걸린 게 티가 안 나서 버린 것 같고요. 그리고 또이 청소기에 제가 또 문제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 청소기 문제는 뭐냐면 뭐 외부 약간 뭐 손상된 거 그런 거 둘째치고 이 충전이 잘안 돼요. 충전이 잘안 되는데 이 충전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녹이 좀 슬어 있어요. 녹 같은 게 많이 슬어 있어서 여기를 좀 벗겨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로봇 청소기가 안 됐던 게, 이 열쇠고리와 머리카락이 묶여 있어서 이게 작동하면 서버리는 증상이 있는데, 그거를 저는 풀러서 해결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충전이 안 되는 걸 한번, 제가 저거는 테이블에서 좀 정비 좀 해보겠습니다.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녹색이 있고 많이 묻어 있어요.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것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. 자, 이 부분을 제가 좀 제거를 할게요. 지금 깨끗하게 제가 지금 갈아냈고요. 실질적으로 이게 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녹이 슬어서 은색 코팅이 원래 되어 있는데 이게 녹이 슬어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해놨습니다. 이거 접불로 충전이 안 되고 이게 갈아서 접촉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동 충전이 될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물기를 마저 제거한 다음에 이제 충전이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. 영상으로 처음부터 작동 안 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아예 충전이 안 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제가 짐작으로 여기 녹이 슬어 있어서 살짝 벗겼더니 충전이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청소기도 걸려 있는 것도 제가 머리카락을 끊어서 작업했는데 억지로 고장낸 모습을 만들기는 싫어서 꼭 주작 같잖아요. 그런 모습은 보이기 싫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지금 증상을 설명드리고 혹시 이런 문제로 작동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충전이 안될때
아니면 작동이 안될때 걸려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잘 볼게요. 제가 이 로고 청소기를 분리수거장에서 봤을 때는 리모컨이 있는 모델인데 리모컨은 없었습니다. 리모컨으로 홈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방전이 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해요.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복귀해서 충전을 하는데, 지금 제가 그걸 테스트할 수는 없고, 지금 이 충전이 자동으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움직일게요. 이띠 소리가 나죠? 자, 이띠 소리가 난다는 거는 쉽게 지금 접촉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고요. 다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지금 접촉이 잘 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안 됐는데 지금 로봇 청소기에 지금 녹이 슬어 있어서 안 됐던 부분도 제가 지금 복원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제가 갖고 왔을 때 계속 멈추던 청소기, 그리고 충전이 안된 충전기, 로봇 청소기를, 그리고 충전이 잘안된 로봇 청소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비했습니다. 이건 힘든 것도 아니고요. 누구나 조금 관심만 가지면 쉽게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상 로봇 청소기 간단한 수리를 마치겠습니다.